떨리지? 떨립니다. 떨리시죠. 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얘가 바로 생활하던 친구처럼 인사를 하고. 네. 자, 이름? 김남윤이요. 마흔이요. 40. 어우, 동안이네 진짜. 지금 무슨 일해? 저는 케이크를 수제 케이크. 아, 수제 케이크? 어. 그리고? 네, 지동욱입니다. 동욱이는 한 38 됐니? 네. 마흔입니다. 오, 동욱이도 더 열어있네. 저는 그 자동차 엔진 오일 도매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도매. 자, 부부? 아니요. 뭐야? 그냥 친구?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사업 파트너? 뭐야? 아니요. 케이크 사 먹는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사이. 아, 연인. 네네네. 오케이. 자, 무슨 일로 왔어? 누구의 고민이야? 제가 신청을 했어요. 남이 얘기해봐봐. 제가 고민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세혼이거든요. 재혼? 네네, 세혼이요. 세혼? 요즘 재혼이라고 안 하죠. 세혼이라고. 아, 그래. 아, 세혼이라고 해? 네네네. 처음 들어봤어. 세혼 들어봤어요? 둘 다? 뭐 나도 처음 들어봤어. 둘 다? 네네. 아. 오, 세혼. 이거는 옆 전문가 있으니까 나는 자. 전문가 안 하면 안 얼마 됐죠? 4년 됐습니다. 저 5년. 5년. 어, 꽤 네. 오래됐네. 아이는 있고? 네, 있어요. 저는 이제 11살, 8살. 11살, 8살. 네, 12살, 9살, 6살. 뭐가 고민이야,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세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셋인데 괜찮을까요? 아, 지금 남윤이 네. 남윤이가 키우고 있는 거고. 아니요. 아니야? 네. 아, 아빠가 키워? 네. 남윤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사정,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아이는 아빠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들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걱정인 거지? 네네. 아. 결혼하기 전 잘 왔어.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 맞아. 잘했어, 진짜로. 남이 현명한 거야, 이거는.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어디서 만났어, 다시? 둘은? 제가... 케이크 사 먹으러 갔어? 아니요, 이제 아이들 체험학습 해주러 처음에 이제 마카롱 만드는 거 체험을 하러 이제 선생님이었구나. 야, 마카롱 선생님. 어쨌든 아이들이 이어준 사랑이네. 그렇죠. 그럼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죠. 그렇지. 네. 새엄마 될 사람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는 거네. 현재 사이는 어때? 아이들과. 어.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따라. 처음 딱 선생님을 뵙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생님 되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큰애 딸이야 아들이야? 네, 큰애가 딸입니다. 와, 딸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아들 내미들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예약을 해서 한 번 더 갔습니다. 큰딸이 이어졌네. 그 다음번엔 얘가 예약했겠지. 그치. 네. 그치. 안 받았지. 그래서 근데 이제 밥은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면은 그래도 꼬박꼬박 답장을 해주더라고요. 고객이시니까 또 예약하고 맞아. 오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그때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고객 관리인 거죠. 뭐, 그래서 하루는 제가 목이 아프다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이분하고 집이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물을 채를 다 써셔가지고 청을 다 묵으셔서 밤 11시에 저희 집 앞에 오셔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겠네 그때도. 네, 뭐 알죠 아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해도 뭐 손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것만 받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차에 비상등이 자꾸 뜨는 거예요. 차 전문가니까. 차 전문가시니까 또 이거 왜 뜨는 겁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그때는 워셔액이 없어서 뜨는 겁니다. 그래서 또 워셔 바로 갖다 주셨어요. 저. 와. 그래서 딱 보냈. 한 시간 거리를. 네, 보냈 딱 열고 거기서 소매 딱 걷으시고 거기서 바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의 에너지를 채워준 거네. 그건 완전히.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커피 사드리고 얘기해보고 이러니까 사람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딱 봐도 좋아 보여. 네네네. 책임감 있어 보이고. 네. 딴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진실함은 좀 느껴져. 어, 맞아, 묵직하게. 맞아. 너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넌 잘 살아야 돼.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가 나중에 엄하게 이러고 있다가 또 뭐 이상한 걸로 뭐 별로 안 좋아지고 이러면 내가 진짜 이상한 놈 되거든. 어쨌든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남윤희의 마음이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이런 부분은 그 길이 정해지면 저도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 마음인 거죠. 그치,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이 없잖아요. 남윤희는 그럼 아이들을 가끔 보긴 하는 거야, 남윤희 아이는? 제가 아이들을 이혼하고서 3년간 혼자 이렇게 키우다가 아이가 너무 원해서 첫째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하고 살게 되는 게 이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년 반 정도를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잘 못 봐요. 네, 못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양육비 같은 거를 따로 주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양육비 이제 보내죠. 그럼 이제 안 키우는 쪽에서 키우는 쪽에 이제 양육비를 보내게 돼 있지. 네. 그거는 네.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저도 저만큼의 아이들을 하려면 저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놓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 이제 부모님 댁에 부모님이 아, 지금은 네. 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거죠. 부모님 뭐래? 부모님이 세 명 다 근데 나이 드셨을 텐데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둘 다 자영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시간적인 거는 네. 조금 평일이면 좀 많이 늦게 끝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처럼 이제 평일에는 너희 둘이 지내고 주말에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너무 좋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너무 좋다. 아니 만약에 부모님만 괜찮으시면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또 아프셔요. 아프셔요. 또 그래서 그러면 또 이거 어때요? 같은 서울 쪽에 살고 계시면 둘이 합치게 되면 집 하나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처 쪽에 부모님을 모시는 게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저하고 같이 저희 제 동네로 오셨거든요. 벌써 이사를? 네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병원 근처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뜰 수가 네네. 없는 상황이고. 와, 지금 답이 없는데? 어떡해요 저희. 아무도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인간이 하나같이 다 불나방이야. 사랑을 만나면 이게 고난의 길인 줄을 알지. 사랑만 하고 못 살까? 그렇지. 처음에 만났을 때 아이가 셋 있고 여기는 뭐 지금 서로의 사정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 여기서 좀 잠깐 스탑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거절했어요. 거절했다가 네네네. 나는 자신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랬는데 얘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대부분 그렇지. 그럼 네가 알아서 임마 어? 뭘 여기 와서 물어봐. 네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랬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안 하니까 고민 같고. 왜냐하면 이게 뻔해요. 아, 세 명 그거는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남이다 걱정 내가 너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그냥 너는 나만 믿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네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지. 제가 신청했어 제가. 저는 오늘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왜냐면 책임을 져야 돼. 아니 둘이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 여기까지 왔을 텐데 네. 근데 거의 저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남윤이가 네.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못 지내는데 남윤이한테 저희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다 삶아떼고 살자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제가 과한 욕심을 내는 거고
그러면은 남편은 진짜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봐. 어떤 게 본인한테는 베스트라고 생각해? 그냥 최소한의 것들. 그러니까 아빠가 아닌 엄마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생일 파티를 해서 이제 친구들이 막 초대장을 나눠주는데 친한 친구였는데 그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초대도 받았는데 그지 안 가려고 해? 라고 했더니 아이들 엄마들이 모여서 음식 만들어 카페에서 이제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할머니가 좀 대체를 해주시려고 해도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 여자가 된다 싶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 여자가 된다 싶으니까 아 정확해. 너한텐 최소한이지만 이 여자한테 그게 최대한일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렇잖아. 왜 그런 게 없었던 걸 왜 부담을 줘? 생일 파티에 네가 가. 그럼 너 생각을 해봐. 얘랑 결혼했다고 얘 보내면 얘는 편하겠니 그래. 거기? 갑자기 제가 수근이 엄마입니다 하고 거기 나와가지고 그럼 그 가운데서 얘가 얼마나 당황스럽게 네가 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일 파티를 떠나서 남윤이가 생각이 많을 거 아니야. 남윤 입장에서 자기 애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이렇게 선택 안 하면 내가 미안해지고 당연한 거 같은 건데 내가 못하는 거 같고 남윤이 혼자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봤는데 그나마 좀 가능한 방법은 궁금하다. 방법이 나오네요. 주중에 어머니 주말에는 니네 집에 와 있고 이걸로 가되 주중에 이 5일을 사람을 써 어머니 집에 일하시는 분을 보내는 수밖에 없어. 어머니가 혼자 다 하실 거 아니야. 애들 밥도 차리고 뭐 빨래 뭐 이런 거 다 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손을 좀 줄여드려라 이거지. 그래서 일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 한결 좀 수월해지실 테니까. 물론 뭐 경제적으로 니네한테도 좀 더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밖에는 없어. 그리고 남윤이는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그거는 감당해내야지. 또 우리 지금 아빠한테 가 있는 아이들도 더 열심히 자주 보고 몸은 힘들겠지. 여러 가지 힘들어도 어떻게 헤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해야 되고 너는 네가 얘기한 대로 네 말에 책임을 져. 뼈 빠지게 일을 해서라도 사람을 쓰던 해가지고 얘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지. 열심히 하고 얘는 잘할 것 같아. 잘할 거야. 너는 얘 뭐 모르고 오늘 야, 여기 따라왔는데 우리 남자 엄청 잘 봐. 너는 기본적으로 애가 부지런하고 믿음이 가. 아 오늘 얘 저 동욱이는 예물하러 종로는 종로에 예물하러 오자. 김치국만 혼자 엄청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뽑아. 손잡고. 자. 됐어 이제 이거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 짠. 밥상 없는 일이 생긴다. 밥상 없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어 안 되겠어. 조심해라 이거야. 네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점점 달라지고 이러면 갑자기 밥상 엎어버린단 말이야. 열심히 일해서 돈들 많이 벌어가지고 아 그럼 멋지 돈? 그래서 그래. 아이들 또 잘 그래. 키우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파이팅 네. 행복하세요. 잘 살아. 행복해요. 얼마나 설레셨을까? 오이 갈아주러 가고 무청 갖다 주고 했대. 아 착해. 세상에 남자 믿음직해 보여. 아 웃겨. 포인트도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럼 신발을 또 벗어야 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좀 풀어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되게 혼자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가 확실히 서포트해! 하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어! 하고 한번 등을 밀어주신 느낌이에요. 제가
더 아끼고 잘 해야죠. 자기만 잘하면 된다. 네.